팔로만 치면 정타 절대 안 맞아. 듣자마자 탁 스윙 나가고. 양꽁님 이 세 가지를 제가,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요. 안녕하세요, 윤한규입니다. 양꽁님 연습 좀 하고 오셨나요? 좀 어때요? 사실 적용을 많이 못 해봤고 집에서 그냥 다리 움직이는 것만 연습을 좀 했어요. 네네. 근데 오늘 못 할 것 같은데? 숙지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죠? 다리 움직이는 거. 움직이는 거. 또 두 번째. 네? 못 할 것 같은데? 이 탁구 칠 때 세 가지를 중시하기라고 그랬죠? 다리, 팔, 그다음에 세 번째 머리. 생각. 탁구는 생각하고 치시면 안 됩니다. 생각할 시간이 공은 훅훅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.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. 하체, 다리가 먼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다리 움직임을 먼저 배웠었고요. 팔이 움직였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코스를 어떻게 쳐야 되겠다 감각적으로 익혀줬던 거.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1편에서 그렇게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고 바로 2편에 포핸드 스트로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툭툭 그렇죠. 리듬 툭 이따가 잠발짝 툭 그렇죠. 별로 안 가요. 툭 그렇죠. 별로 안 간다고 그랬죠. 터 그렇죠. 항상 다리부터 움직이고 그때 스윙을 해야 돼요. 항상 다리부터 움직이고 스윙 그렇죠. 다리부터 움직이고 탁. 만약에 박자 안 맞으면 늦추면 돼요. 박자가 안 맞으면 여기서 치니까 요만큼만 늦춰서 움직여서 그때 치는 거예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자, 가만히 있어요. 자, 그렇죠. 금방 잘했다. 그죠? 금방 잘했어요. 다 좋아요. 연습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더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세 단계를 할 거예요. 세 단계 리듬. 이게 천천히 갔을 때 가서 한 번, 가서 한 번. 두 번째 빨랐을 때는 가자마자 이 오른쪽 다리가 듣자마자 탁 스윙 나가고, 듣자마자 탁 스윙 나가고. 근데 진짜 이렇게 선수처럼 빨랐을 때 탁, 탁. 탁, 이 세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. 탁, 그렇죠. 거기 턱 들고. 자, 도도하게 턱 들고. 탁, 그렇죠. 탁, 탁. 자, 이 지금 첫 번째는 완벽하게 해요. 1단계만 하면 좋겠다. 자, 우리 완벽하게 지금 잘했고, 2단계 스텝은 한 3부? 3부 정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지금 1단계는 5, 6, 7부. 근데 5, 6, 7부 스텝을 지금 했어요. 이제 두 번째 가는 거는 한 3부 정도. 스윙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했죠? 딱 떨어지자마자 탁. 그렇죠. 탁. 그래서 그걸 떨어지자마자 스윙이 빠르면 훨씬 좋은 거고. 세게 친다는 것보다 떨어지자마자 탁 스윙이 빠르고 떨어지자마자 탁 이러면 이건 스윙이 더 빠르면 훨씬 선수가 더 폼이 나올 거예요. 그렇지.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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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정타 맞게. 팔로 치면 안 돼요. 그렇죠. 안 오면서. 팔로 치면 지금같이 이렇게. 팔로 치면 이제 끝에 보니까 이렇게 좀 탁 앉는 느낌으로. 탁. 그렇지. 잘했어. 탁. 그렇지. 탁. 그래. 탁. 그렇지. 앉는 느낌으로. 탁. 그렇지. 잘했어요. 삼각형. 자,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쳤을 때 탁 했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. 탁 했을 때 이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딱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내 머리하고 라켓하고 삼각형 구도로.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오겠죠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팔로만 치는 게 되는 거예요. 팔로만 딱 잡아주게끔 딱 삼각형 구도. 그렇죠. 그렇지. 잘했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했어요. 3부가 하는 이 스텝은 조금 0.1% 부족했지만 괜찮지. 그러면 선수 겸 1부가 하는 거. 가만히 있다가 딱 가기 전에 이렇게 갈 거예요. 팔이 갈 거예요. 다리 가기 전에 갈 거예요. 타닥. 타닥. 선수분 한 분 불러가지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얼마나 빨리 하는지. 아, 선수 한 명 불러서? 네.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. 누구를 할까? 재현아, 재현아 잠깐만. 가장 잘생긴 사람 오라고 그래서 네 불렀어. 샘이 저기서 탁 주면 여기서 딱 잡았고 탁 쳐다보네. 기강이 무너졌네요. 이제 잘하려고 이제 잘해보려고. 잘해보려고. 중요하죠, 신발끈. 또 해볼게요. 천천히 내려와서 탁. 우와.
가볍다. 아, 이제 우리 아마추어하고 선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마추어들은 여기 떨어지면 탕 하면은 여기 딱 갈 때 아마추어들은 그러니까 투스텝이 되고 우리 선수들은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쭉 가고 있잖아요.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스텝을 하려고 투스텝을 계속 가르쳐 드려야 되네. 안 좋은 거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? 양꽁님이 가르쳐 줘야 되니? 그렇지 이게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왜냐면 이게 이제 5, 6, 7부들이 하는 스텝이니까 이제 스텝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? 와 그죠? 자 이러면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.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지 않아 지금.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몸이 기억을 하니까 계속 간단 말이에요. 봐, 내 손목 각도 보고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일로 가고 이렇게 하려니까 선수들은 이 상대방의 손목 이 각을 먼저 보고 움직이거든. 자, 그죠? 자, 자, 자. 와.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인지. 이거 어떻게? 이렇게 이제 스텝이 세 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. 이거를 저를 시키시려고. 땡큐. 감사합니다. 양꽁님 이 세 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요. 못할 것 같은데? 파이팅! 파이팅! 자, 내가 가는 것부터 봐요. 그렇죠. 내가 먼저 가는 것부터. 그 미리 가도 돼요. 하. 하, 그렇지. 미리 가도 돼요. 자, 1단계는 완벽. 완벽하죠? 1단계는 완벽. 7부 뛰었어, 7부 뛰었어, 이제. 이제 7부 뛰었어. 네, 1단계는 이제 완벽하고, 이제 한 3부, 4부로 한번 가볼게요. 오케이, 3부 가자! 하나, 그렇지. 1단계 자, 잘못 드시는 거 같은데요? 타! 지금 몸이 기억해야 돼! 몸이 기억해야 돼! 그렇지. 팔로 치지 마시고, 상체 도와주고. 그렇지, 상체 도와주고. 그렇지. 잘했어. 좋아, 3부! 양궁 3부! 그 지금 이제 볼박스 트레이닝은 했지만 상대방 쳤을 때 그렇게 칠 줄 알면 3부가 되는 거예요. 게임을 적용하면 그때 3부가 된다는 거죠? 그렇죠, 만약에 상대방이 탁 쳤을 때 내가 탁 칠 줄 알면 그게 3부인 거예요. 어렵겠지만 선수분 한번. 선수 한번 가보겠습니다, 선수.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써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저 이렇게, 봐야 돼요. 제가 이렇게 할 때 빨리 나갈 준비해야 되겠죠? 근데 수영 더 짧게 치면 안 돼. 그냥 탁 빨리 접어야 돼요. 더 접어야 돼. 그렇죠. 더 짧게. 더 짧게. 그렇죠. 더 짧게. 그렇죠. 그렇죠. 더 짧게. 그렇죠. 짧게. 아, 이걸 뭐 선수라고 해야 되나? 아, 모르겠네. 박수!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좀 안 풀려가지고 조금 짜증의 어떤 스트레스의 표정에서 보였어요. 우리는 또 심리 방한 운동이 살짝 보였는데 그걸 잘 고비를 이겨내서 땀이 살짝 나면서 오기가 발동해서 지금 제가 했던 3단계 1스텝 천천히 박자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아 너무 소화 잘했어요. 6, 7부가 하는 스텝은 눈 감고 해도 완벽하게 하셨고 두 번째 한 3, 4부가 했던 2스텝도 소화를 잘했어요. 그냥 마지막에는 재미로 그냥 우리 안지현 선수 했던 선수 스텝을 한번 했는데 무진장 다리는 따라가고 쳤는데 다리 스텝은 최고였었어요. 이 정도 가지고 이 스텝을 따라간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제가 1편에서는 몸치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취소하겠습니다. 그러면 포핸드 스트로크에 배운 소감이 좀 어떠신지. 와 진짜 제가 너무 포핸드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. 진짜 혼쭐이 나고 갑니다. 근데 이걸 또 게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다른 이제 동호회 언니 오빠들이랑 칠 때 제가 좀 적용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게임에 적용하기 위해서 1편을 찍었던 거였어요. 다리부터 잡고 나서 하니까 정타에 맞았거든요. 팔로만 치면 정타 절대 안 맞아요. 팔로 치면 끝에밖에 안 맞아요. 그래서 언니들 오빠들하고 게임을 할 때 지금 같이 다리 스텝을 움직이면서 치면 무조건 이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포핸드 스트로크는 제가 움직임 가리킨 거에 비해서 오늘은 95점을 드리겠습니다.
3편에서는 백핸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